안녕하세요. 감기 걸린 태지쌤입니다. 오늘 살펴볼 로봇은 범퍼 배틀 로봇입니다. 자, 생긴 모습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자, 한번 특징을 한번 볼게요. 범퍼 배틀 로봇은 뒷바퀴 뒤에 두 개의 바퀴가 연결되어 있고요. 두 개의 바퀴에 각각 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앞에는 바퀴가 없어요. 앞에 바퀴가 없고 이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바닥에 뭐이 프레임에 걸릴 만한 게 있으면 걸립니다. 이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좀 기본 로봇을 잘 만든 친구들은 이런 큰 휠이나 아니면 이 기어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앞바퀴가 없는 것 단점을 보완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에 보면 이 로봇의 특징은 바로 바닥에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IR 센서 1, 2, 3 이렇게 세 개의 IR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자, IR 센서 1에 검은색 라인이 닿게 되면은 로봇이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휘게 되고요. 회전하게 되고요. 가운데 IR 센서 2에 검은 라인이 닿게 되면 후진을 했다가 왼쪽으로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IR 센서 3에 검은색 라인이 닿게 되면 후진을 했다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검은 라인 안에서 이 범퍼카가 벗어나지 않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이 프레임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 전선 있잖아요. IR 센서 3개 전선이 이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실제 차에도 언더커버라고 있어요. 차량 하부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커버인데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꼼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도 이렇게 빨간색 프레임은 이 뒤쪽으로 선이 굉장히 많죠. 여기도 보면 모터 선, IR 센서의 선, 그다음에 배터리에서 나온 선까지 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그 선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두 개의 빨간색 프레임을 이용해서 막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는 경기장 안에서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